한일 정상 홈 만찬, 홈 파티, 윤스 계란말이. 아 윤스 키친, 뭐 윤스 계란말, 어 윤스? 윤스 계란말이 그렇군요. 어제부터 양국 정상이 이 즐길 만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숯불 불고기를 포함해서 한식으로 진행된다. 이번 서울 만찬엔 윤 대통령이 요리를 한다.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. 숯불 불고기 다른 사람들은 노포에서 할 수 있지만 저는 MBS처럼 관저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관저였습니다. 자, 한식 요리와 주류, 청주를 예상한다고 합니다. 아마 기시다 총리가 저런 청주 계열의 술을, 사케 계열 술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분위기가 괜찮다면 윤 대통령이 총리 부부에게 직접 계란말이를 해줄 수도 있다.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앞서 윤 대통령은요, 후보 시절에 계란말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그 모습 준비해봤습니다. 그럼 뭐 달걀말이 정식. 뭐. 달걀말이 정식. 네. 달걀말이 정식. 네. 먼저 드시고 계십시오. 예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예. 대통령실 뭐 참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요리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 한일 회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아마 정상회담이랄지 뭐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어떤 대통령이 직접 요리해서 주는 경우가 없었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요리에 또 일가견 있잖아요. 그 계란말이 하는 거 보니까 그거 진짜 전문적이더라고요. 대체 어떤 맛인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. 맛도 있을 것 같고 뭐 김치찌개 이런 것도 잘한다는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왔을 때 이런 것들을 관저, 다른 것도 아니에요. 관저라는 건 집안이에요. 집에서 이걸 만들어서 대접을 한다. 이것은 제가 볼 때 엄청난 친밀감의 표시라고 봐요. 우리가 일본에서 감정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뭐 서류된 반목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근데 우리가 일본을 신뢰하지 못하죠.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본도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눈에 보이는 어떠한 뭐 현안에 대해서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 우리가 뭐 먼저 신뢰를 보이고 환대를 하면 뭐 일본도 거기에 답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네. 아마 이번에 와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껄끄러운 어떠한 주제들 뭐 독도랄지 아니면 뭐 해양 오염수랄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유안부랄지 강제징용 이런 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. 네. 물론 일부 해양 오염수에 대해서는 뭐 의제로 다룬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시작이 불과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신뢰하는 뭐 그런 계기로 만드는 것이 사실 이제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계란말이 드셔 보셨습니까, 의원님? 저는 계란말이 말고요.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해주는 고기. 네. 무침 뭐 이런 거 고기, 많이 먹어봤어요. 네, 정말 잘하더라고요. 잘하시는군요. 네, 고기가 처음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하셨던 거를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한 번 해주고 안 해줘서 떨어지고 난 다음 옆에 있는 다른 참모가 있는데 그 맛이 안 납니다. 아 그렇군요. 네, 딱 한 번만 해주고 다음 번에 또 가니까 그때는 술안주로 김을 주더라고요. 네. 기시다 총리가 이 먹고 오이시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궁금도 합니다.